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최고의 문제자 교통의 각종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준호 감독님과 배우분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허준호 감독님 또 안전자리로 이래서 협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 교통의 가족을 기자님들께 첫 선을 드리는 자리인데요.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방금 사정으로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경 대표님, 회사에서 계속 봐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보고 오늘 두 번째, 1년 만에 또두 번째 했는데, 두 번째 보니까 저는 훨씬 더 좋았던 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기자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부디 잘 보셨길 바라고, 좋은 마이크 서비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동건입니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생각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 이제 영화가 먼저 소개가 되었고, 영화를 보신 한국 분들과는 처음으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어서 좀 긴장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지만 오늘 고마운 것들이나 이런 것들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눴으면 너무 바라는 것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해주신 영경연구 맡은 김혜리입니다. 저희 영화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금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평론가 분들도 좋게 평점을 주시고 또 영화계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굉장히 놀랬고, 굉장히 감사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봐주셨을지 굉장히 설레고 걱정이 되고 기대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수이라고 수현입니다. 선배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토에서 먼저 모여서 저희가 영화를 봤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소개하는 자리가 가장 설레고 떨리는 것 같아요. 기대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페서 처음 선보인 후에 1년 만에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글쎄, 이게 어느 때보다 정말 떨리고 설레고 어떻게 보셨을까?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이 재밌게 부탁드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제의를 가진 거는 대본을 만들어 봤어요. 대본을 갖고 그동안 나왔던 영화들 보고 그리고 또 원작 소설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영화들이 훌륭하고 제가 이거를 다시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는데 글쎄요. 저는 이제 어떤 정말 힘들 수 있는 어떤 범죄를 저희 아이들 부모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이제 자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났고 또 어떤 그 이야기의 틀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사회에 가지고라도 조금 할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제가 또더 뒤놓고 밥 먹는 장면에 있어서 4명이 모여서 대화하는 장면들을 찍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전에는 이제 촬영을 조금 뭐랄까요? 길게 찍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번 영화에서는 카메라를 3대 정도 써가지고
같은 장면들을 굉장히 반복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의 어떤 미세한 심리적인 변화들이나 또 감정들을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첫 번째 디너에서는 이 영화의 시작이고 이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소개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돼서 조금 유머도 있고 뭐랄까요? 좀 뭔가 그런 인물들을 소개하는 그런 느낌도 주었고 이제 두 번째 디너는 어쨌든 아이들의 사고를 알고 나서 봤을 때그 인물들이 보여주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 세 번째 디너에서는 또그 인물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서 찍은 것 같아요. 재밌었던 거는 이게 정말 굉장히 긴 호흡으로 찍어야 되는 어떤 장면들이었기 때문에 배우들이 한뭐 거의 많게는 8번이나 똑같은 연기를 계속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화면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연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배우들이 이렇게 리액션이라고 하죠. 옆에서 소리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배우가 할수 있게만 이렇게 도움을 줄 정도의 연기를 하는데 이렇게 첫 시작에 그 우리 김희애 배우께서 화면에 안 나오는 거예요. 우는 연기인데 정말 우습고 정말 똑같이 웃겨가지고 그다음부터 다른 배우들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돼서 정말 그 장면들 그 장면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런 그 감정 연기를 7번, 8번 이렇게 길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많이 놀랐고 덕분에 그 식사하는 장면들이 긴장감 있고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재규의 어떤 감정 변화에 대비는 뭐 다른 역할들에 비해서 조금 좀 불확실한 점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어떤 계기로 재규가 입장이 이렇게 바뀌고 마음이 정말 바뀌었을까에 대해서도 그 감독님이랑 현장에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눴고 또 가장 큰또 변화를 그 심리적 변화를 표현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재규의 진심은 어떤 그 마지막에 내렸던 어떤 결정을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 근데 뭐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뭐 크고 작은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선택들이 모여서 그 사람이라는 어떤 그 성격이 되고 뭐 인성이 되고 또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하는 것들인데 재규는 어떤 그런 선택들을 더 많이 했던 사람들이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직업도 갖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프라우드도 있고 이제 이런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때이 영화의 어떤 사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정답은 굉장히 분명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맞는 선택인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선택인가, 불리한 선택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정답이 중요해지지가 않고, 맞는 답을 찾게 되는 어떤, 우리들의 어떤 인간의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은데, 재규는 어쩌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던 사람, 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떤 그러한 명분이 주어졌을 때, 오히려 더 솔직하게 본인을 드러냈던 그런 캐릭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월의 식사 자리가 제일 중요했고요. 저도 되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감독님이 뭐 8번 배우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한 커트당 8번에서 10번이고요.
저희가 한100몇 커트 했죠? 그러니까 뭐 헤드가 끝이 안 나가지고 각도별로 앵글 사이즈로도 계속 마스터로 했기 때문에 아 멀리서 식사 장면이 보여질 때는 뭐 식사 자리에 와인 마시고 되게 화려하게 할수 있으나 카메라가 이렇게 가까이 테이블로 올수록 미묘하게 생긴 어떤 균열과 그리고 또 묘한 어떤 위화감 같은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되게 미묘하게 애썼던 것 같습니다. 뭐, 세 번의 식사 장면이 사실, 그 기자님 질문하신 대로, 그세 번마다 각자의 그 주제가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그런데, 뭐 촬영하면서는, 사실 그 장면 찍을 때가 제일, 뭐, 배우들이 뭐 많이 힘들어했어요. 뭐, 저희 영화가, 육체적으로 막 힘든, 뭐, 그런 장면들은 많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그네 명의 입장이 다 다르고, 이제 심리들을 이제 표현해야 하고, 그것을 또, 너무 막 드러낼 수도 없고, 한쪽이 이렇게 표현되면 이쪽에서는 또 뭔가를 해야 되고, 이게 다내 캐릭터가 다 이렇게 윤리적으로 얽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뭐 조율하고 하는 것 때문에 약간 좀, 길을 좀 많이 빨리 있는 그런 시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그 장면 촬영할 때가 이제 네 배우가 함께 식탁에 모여 있어서 꽤 오랜 시간을 자리를 지키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금, 사적으로도 조금 많이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도 그때 있었고, 뭐 이제 카메라 세팅을 할 때는 뭐, 잡담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힘들었지만 되게 그 즐겁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감독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촬영할 때 제가 막 앞에서 해주면서 울고 막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나요? 기억도 안 나고. 근데 저는 울려면은 눈물이 쏙 들어가고 안 울어야 할 때도 눈물이 나와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그리고 또 이렇게 제 카트가 끝나고 모니터 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 왔다 갔다 하려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요. 또 그날은 또그 우리 밥 먹는 게또 저희 영화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해내서 빨리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겸사겸사 앉아서 계속 했었습니다.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진수는 그이 텐션을 뚫고 어떻게 말을 이걸 때리느냐가 가장 고민스럽고 힘들었는데, 듣기만 해도 정말 많은 감정이 뭉치는 팀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디너스들이. 그리고 정말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지루할 법도 한데, 또 감독님께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실 때, 배우들은 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는 또 다른 힘이 생기고 또 다른 지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가 떨어질 그 시간도 없이 계속 네, 에너지가 유지됐던 것 같아요. 저는 감정이 그 변화가 생긴 게 물론 영화에서 벌어졌을 때 어떤 그 아이 방에 있는 사랑의 방에 있는 어떤 CCTV 통해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보여지는 건 그게 뭐 그거일 수 있는데 제 와인은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늘 그래왔듯이 어떤 시도 좀 따졌을 것 같아요. 이걸 숨기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느냐부터 해서 이게 만약에 자수강이 발견 잡혔을 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수를 따졌을 때를 생각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은 끝까지 이성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원 제조 이 형제에 대한 관계는 제가 이제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와 이제 현장에서 연기를 할때 그리고 지금 이제 완성이 된 형제 관계에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동생 재규가 재환을 조금 더 질투하고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쪽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감독님과 이야기 나누고 이제 촬영을 한두 번 진행을 하면서 지금의 어떤 정말 일상적인 어떤 형제관계, 뭐 어떤 약간의 컴플렉스도 있지만 우애도 한편으로는 좋아 보이고, 또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굉장히 좀 끈끈한 어떤 것들도 있고, 그 안에서 또뭐 의견 차이를 좀 다툼이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초반에 이제 설정돼서 표현이 된게더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뭐그 설경 선배님하고 연기하면서 좀 많이 배우고 했지만, 특히 그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 옥상에서 그 흥분을 부신 때는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좀 치열하게 다투는 거를 준비하고 갔는데, 그거를 이제 경구 형이 굉장히 여유롭게 스물스물 눈물눈물 이렇게 받아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리허설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던 시절이 표현이 되었고, 이제 거기에 나갈 때그 재환의 흥부야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 뭔가 조금 더 현실감이 있고, 이 영화에도 맞는 그런 거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연경은 프리랜서 번역가고 또 시어머니 아프신 거 간병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굉장히 완벽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문제가 닥쳤을 때 정말 자기의 그 모든 거를 내던지고 날것의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자기 앞에 직면에 있는 거에 그냥 올인하는 그냥 단순한 여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두 형제 우리 이제 첫째 우리 재환이는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고 우리 재규는 또 굉장히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의사 선생님인데 사회적으로 되게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근데 이런 문제 닥쳤을 때 이렇게 연경을 돌게 만드는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통쾌한 그런 멘트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옛날에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예. 일단 뭐 제가 사실 지수의 대사들도 그리고 타이밍이 좀 뜬금없는 게 있기는 해요. 그래서 뚫고 들어가는 게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저기요를 하는데 그렇게 그게 워낙 포스가 있으시니까 사실 쉽지만은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지수는 이 보시는 분들의 그런데 이 생각 왜 빼놨지라는 그 부분을 대변해줄 뿐만 아니라 여자로서는 내가 어린 엄마로서 좀더 성숙한 엄마를 봤을 때 이런 감정도 있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근데 이게 맞는 거잖아요라고 소심하게나마 호소를 해보는 거기도 하고 그러나 끝에는 아 이제 나도 내 신념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여러분들이 기자분들이 지금 영화를 봤겠지만은 이게 보통의 가족인지에 대한 어떤 질문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그 숨길 수 있는 이 범죄를 저지른 자식 앞에서 이 가족이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보통이 아니고 특별할 수도 있고. 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통의 일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그런 면에서 보통의 가족이라는 제목이 좋았고요. 그리고 그 제목에서 뭔가 역설적인 느낌도 있었고, 보통은 또 반하적인 느낌들이 있어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 제목이 또 다시 한번 영화를 생각해 주는 어떤 그런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해서 이 제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그런 Q&A가 있었는데, 팜스프링스에 와대 갔을 때 거기서 보신 어떤 관객분 중에 한 분이 이거는 학교에서 틀어야 되는데 이걸 학부모랑 같이 봐야 될 영화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해줬어요. 저도 이제 자식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정말 이 시대가 우리가 바로 다루구나 느끼는 이 교육의 문제가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에 대한 그렇다고 어떤 제가 해결책도 없으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소악마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인간이 가지는 어떤 그런 악의 부분도 있겠지만은 정말 영화에서 보면은 왜 이사를 갔어요? 대치동으로 이사를 대치동으로 가게 되고 또 혜윤이는 정말 그 대학 입시만 정말 좋은 외국에 그런 대학을 가는 것만 정말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저까지 포함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부분들은 아이들이 어른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다음 질문은 부감. 그 부분은 이제 그 촬영 감독, 권학수 촬영 감독과 얘기를 하다가 부감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매 장면에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좀더이 상황들을 한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관객의 시선일 수도 있고 저의 시선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한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상상 못했는데 배우분들이 빵 터진 거예요. 촬영 현장에서 나중에는 눈만 띄면 그냥 웃어가지고 자동으로 서로 죄송합니다. 그 장면은 눈을 안 보고 제가 소리를 들었어요. 서로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데 아까 정동욱 씨 옆에서 보면 정동욱 씨또빵 터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저는 되게 심각하게 했는데 왜 웃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김예림님께서도 그 대사 돌겠네 하는 대사가 어떤 의도로? 제가 아까 대답드린 거하고 좀 중복이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 되게 존경받는 두 남자가 집안에서 어떤 인간적인 면에 들어갔을 때그 밑바닥을 보여주는 그런 거에 또 연경이로서는 정말 돌아버렸.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통쾌하게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감독님께서도 이 문자검이나 하실 때 어떤 의도로 이런 대사들을 질문을 넣으셨는지. 다른 영화에서는 아마 유머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그냥 이게 좀 부조리극 같은 느낌도 있고 이 상황들이 막 화를 내니까 또 연기 그 제일 많이 화를 내니까 막 물도 따라주려고 하고 갑자기 또 뜬금없이 또 지수는 나와서 할 일이 없네요 이러고 뭔가 약간의 좀 상황극 부조리극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설경구 배우께서 갑자기 어떤 본인께서는 어떤 연기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감독님 이거 쓸거 아니죠? 야, 나 이거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쓰게 됐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저희도 이제 영화를 저는 뭐 계속 봤지만은 배우분들은 그 토론토 이후에 처음 보는 자리에서 그 배급관에서 봤는데 그때는 빵안 터져가지고 저희가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여기서 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해외에서는 저도 참 신기했는데 정말 많이 웃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 그 지금 말씀하신 장면도 있었고 또 혜영이가 카드 꺼내갈 때도 막 웃고 또그뭐
그 떡 좋아했다라는 대사에서도 그리고 그 화장실 싸우는 장면을 제일 재밌게 이제 그 해외에서는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대사는 그 거울을 보세요는 우리 지니의 배우께서 현장에서 만들어낸 대사입니다. 원래 그 대사가 없었는데 갑자기 거울을 보세요를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오면서 저희들끼리 재판장에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재판받으러 가는 것 같다. 어떻게 오셨는지 너무나 저희가 궁금하고. 글쎄요. 저도 이제 매번 영화를 만들지만은, 이 언론 시사 자리가 굉장히 뭐랄까요. 떨리고 긴장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정말 배우분들과 스태프들, 즐겁게,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 열심히 잘 찍었습니다. 영화가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감독님도 그렇지만 선배님들도 워낙 연기에도 디테일 왕들이신데 힘들기만 하지 않고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찍은 것 같아요. 항상 촬영장 오는 게 즐겁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 뭐 아까 웃음 포인트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캐치해 주셔서 너무 같이 대화 나누면서 재밌기도 하고 생각할수록 더 여운이 남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막 오락적인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씩씩하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곰 꼬꼬이듯이 끈질기게 아주 푹 우려내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허 감독님 그리고 배우들 모두 스태프님들이 한땀한땀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일단 영화를 나쁘지 않게 봐주신 것 같은 분위기라서 좀 마음 흔들리고요. 재판장 들어가는 것 같다는 기분을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봤는데 제다뭐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즐겁게 영화는 좀 무겁지만 굉장히 즐겁게 작업했고요. 여러분들 좀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극장에 많은 관객들이 찾아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장례 정리 후에 네, 감독님과 배우분들 준비되어 있으면 포토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네, 모두 밖에서 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네, 아까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